나 안 마실래. 나 이거 안 마실래. 지금은 이루어졌으면 하는 꿈이 없어. 이건 소원을 이루어주는 약이 아니라 꿈을 이루어주는 약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 밴드가 더 잘 되는 건 내 힘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야. 바빴던 작년 이맘때, 그리고 그것보다 바빴던 올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나를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었거든. 난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 그럼 네가 마셔도 돼. 네가 마셨으면 좋겠어. 네 꿈이 이루어져서 행복해진다면 그런 너를 보는 나도 기쁠 것 같아서 그래. 짜장이랑 조림이, 그리고 신기한 고양이도 괜찮다고 분명 이야기할 거야. 진짜 장난꾸러기 하니까. 아, 잠이 다 달아나 버렸어. 이제 친구들이랑 다시 파티하러 가볼까? 알았어. 나보다 고양이 좋아하지 마. 그럼 고양이가 되어버릴 거야. 조금만 더.
우리 많이 바빠? 내 귀가 왜? 머리? 머리 위에 귀라니? 무슨 말이야? 내가 어제 또 생일 고깔모자 쓰고 자. 이게 뭐야? 나, 어떡해? 전혀 없어. 길고양이들이랑 같이 놀았다고 나까지 고양이 귀가 생길 리는 없겠지? 오늘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나 귀가 이래서 갈수 있으려나? 설마 꼬리도 생긴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친구들이랑 했던 생일 파티 때 빌었던 소원을 말해버려서 이렇게 된 건가? 이유를 모르니까 돌아오는 방법도 모르고 이런 이상한 꼴을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거짓말. 응, 알았어. 그래도 이런 귀여운 귀를 달고 밖에 나가기는 어렵지 않아? 뭐라고 했어? 그러게, 진짜 아무도 모르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꼭 그런 기분이 들어. 이게 양심에 찔린다는 감정인가?
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아, 다른 의미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긴 하다. 좀 많이 가까운가?